자, 오늘 차량은 볼보 500입니다. 볼보 500. 볼보 500이고요. 이 차량 2013년 차량이고 25.5톤입니다. 25.5톤. 그리고 키로수는 7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오늘 충남 홍성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방문하셨고, 현재 평균 연비를 2.9에서 한 3km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일단은 세팅값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한 180% 정도 세팅값은 됩니다. 180% 세팅값 해가지고 유속증강기 탄피 흡기 한 3개 정도 하고요, 라파 플러스 1 한 10개, 그리고 고스트팩 10장,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4통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작업 세팅 완료할 거고요. 차량은 타보신 다음에 고객님이 뭐 특성상 이거 테스트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장착하시고 홍성에 내려가셔서 전화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변화값을 같이 유튜브에 또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대형 트럭 이 정도 작업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고객님들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다가 고객님이 차량이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게 또 영상에 올라가시게 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하고 이 차량은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500 이 차량 작업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흡기관에 라파 플러스 1이 16개, 그리고 탄피 흡기관에 하나 들어갔고요. 고스트팩 10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은 흡기관에 나눠서 16개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4통 들어가서 작업은 완료했고요. 추후에 이제 고객님 타보시고 전화 한 번 더 받고, 업그레이드는 추후에 사용 효과 보시고 하실 거 있으면 그때 또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작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우, 잘 도착했어요? 예. 어때요, 타보니까? 이거 엔진 진동. 예, 그런 게 많이 감소했어요. 진동 좀, 소음이 예. 감소했고. 예. 나가는 건 좀 어떠셨나요? 제 몸으로 느끼는 것도 네네.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아, 피로감이. 예. 예. 변속도 이게 변속 때문에 울컥울컥 했었는데 그것도 네네. 없어지고요.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되고. 변속 충격도 없고. 예, 엑스 패들도 좀 덜 밟게 되고요. 덜 밟게 되죠? 예. 그럼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예, 것들이 거의 다 예, 느끼셨죠?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이 볼보들이 후황 많이 돌거든요. 일바드머. 네. 후황도 덜 돌더라고요. 그렇죠. 예. 후황 덜 도는 게 이제 엔진에서 열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 냉각수 첨가제하고 고스트팩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같이 합니다. 예. 연비는 네네. 제가 올라갈 때 70, 75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내려올 땐 좀 밟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밟고 왔는데 연비가 똑같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온다가 뭐 비에 젖어가지고 물 튀는 곳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노면도 젖어 있는데. 예, 젖어 있는데 좀 마찰이 있어서 좀 더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언덕도 더 심했거든요. 언덕 심한 데로 왔거든요. 여기 충남 쪽에 와가지고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네. 연비가 한번 올라갔을 때. 네네. 쭉 계속 밟으면 연비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예. 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언덕에서도 예. 힘도 잘 쓰고 예. 거의 뭐 저랑 상담 한 3, 40분 하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예. 거의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느끼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장거리 주행 한번 해보시고 연비 예.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또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만족하시는 거죠, 사장님?
아, 저 이때라고도 못 돼요, 이제. 아, 참. 제가 사진 찍은 거 작업한 거 예. 예, 또그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주변 소개하실 분 있으면은 그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예. 한번 보라고 나 했는데 나는 괜찮다. 뭐 이렇게만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비 좀더 보고 그러세요. 확실해지면은 이렇게 홍보 좀 하고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참, 그리고 사장님, 네. 이게 흙기 쪽에 탄이 안 들어간 거 저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은 상관은 없어요? 없어서 지금 기술대표가 작업한 건데, 예. 제가 더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예.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아마 작업이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하부에 들어가서 예.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셨나 해가지고. 뭐, 일단 그거 하는 거를 이렇게 대처한 걸로 한것 같기도 하니까, 제가 일단 미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